안녕하세요, 살갑니다. 오늘 불암산에 좀 올라왔는데요. 저희 집 바로 뒤에 불암산이 있어요. 사람들이 불암산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불암산은 노원구에 위치해 있고요. 나름 서울 그 시내 안에 가볼 만한 산 탑5만 있고 나름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뒤에 진짜 딱 10분만 걸어 올라오면 이런 광경이 보여요. 거의 국립공원에서 볼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자, 와, 멋있죠? 예전에는 여기 애들 데리고 와서 가재도 잡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애들이 커서 PC방 가지만 예전에 아빠 쫄래쫄래 따라올 때는 가재도 잡고 그랬습니다. 자, 멋있죠? 제가 예전에 재밌는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저희 집이 요쪽이에요. 요쪽인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 불암산 정상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진짜 밧줄 타고 막 올라갔어요. 불암산 정상으로 갔다가 일로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바보처럼 일로 내려간 거죠. 이거 뭐지? 내가 잘 모르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석천암 근방인가? 하여튼 절 근처에서 한 바퀴 떼굴 굴렀어요. 왜냐면 저는 안전 불감증인지 모르겠는데, 아이, 개미 있다, 개미. 이렇게 산에 올때 이렇게 슬리퍼 많이 신고 오거든요. 여기서 떼굴 한번 굴르고, 어떻게든 그때 약간 발목이 약간 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불암동으로 내려온 거예요, 불암동. 와, 이 불암동에서 내려왔는데, 비도 오지, 카드도 없지. 진짜 여기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왔던. 그러니까 불암산 여기 정상 올라가면 일로 내려가면 남양주입니다. 진짜 큰일 나요. 올라가면 일로 내려와야 돼요.